하여튼 설리다. 그냥 하얀색 원피스 입고 온대요, 진짜. 야, 천사들아, 진짜. 야, 너 천사들아야, 진짜. 아, 아니에요. 아, 근데 진짜 이번엔 너무 쎘어. 아, 정말이야. 그대를 바라보면 심장이 빵빵빵빵. 뭐야, 앞으로 설사모를. 설사모. 약간 설사. 설사모. 현실을 살아. 장이 안 좋은 법이네. 아, 그게 아닌데. 지성이 혼자 딴 생각하는 거네. 지성이 지금. 지성이 내일 저기 해야 되잖아요. 너무 잘 어울렸어. 잘 어울렸어. 얘기도 나왔었는데. 어어, 알고 있지. 우리 저기 하지원 지원이 나왔는데. 네. 그때 그 계셨거든. 아, 근데 승부역 장난 아니야. 승부역 장난. 경국이 형이 런닝맨 소리야, 런닝맨이 그렇죠. 그게 아니고. 자철아, 너 처음 봐서 오늘 가만히 있었던 거야. 아니, 재밌게 한 거지. 야, 자철아, 너 그 와이와이 할 때 진짜 열받지, 그때. 어? 아, 자철아, 그때, 아, 그때 어떤 상황이었지? 그때는 사실 지성 형이 2010년 남아 월드컵 앞두고 한일전을 했어요. 맞아, 맞아. 맞아. 그 사이타마에서. 근데 그때 지성이 골 넣고 이렇게 조용한. 그렇지, 알지. 알지. 경기 때 지성이가 점 봤는데 나가토모랑 부딪히면서 나가토모가 지성이 형 골 뺏은 거예요. 그래서 지성이 넘어졌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서 태클을 넣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서 태클을 넣는데 저는 벤치에 앉아있었거든요. 그 표정을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머릿 속에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일본전을 하는데 일본 선수가 볼을 뺏었는데 제가 너무 그게 엎어지면서 너무 부족적이었던 거예요. 갑자기 지성이 형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는 죽었다 내. 다시 한번 구자철 반대편 측면에서 움직입니다만 네, 요시다 그대로 공 살려갑니다. 오츠 오츠키. 구자철에게 또 카드를 꺼내드는데요. 아무래도 같은 선수가, 팀원이다 보면 그냥 심정이지. 가족이 변하면 또 그 당시 심정이니까. 입장에서. 우와 우와. 어이 뭐야? 밥 먹어. 먹어요? 아니 왜 밥 요리 왜 이래요? 먹어요? 편안하게 이런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. 어째. 이럴 리가 없잖아요. 야, 그냥 밥 먹으면 돼? 네. 오, 맛있겠다. 많이 먹어. 예,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 덕분에 이겼다, 야. 아, 작년에 아이유랑 저거 했잖아. 설리야. 네. 뭐 갖고 싶은 거 없니? 갖고 싶은 거요? 어, 재석이 형이 선물 주거든. 아, 차. 차. 재석이 형. 설리 알고 있구나. 설리 알고 있어. 저 집. 집? 집? 야, 재석이가 집 사주면 내가 도배해 준다. 재석이 형! 재석이 형, 자철이가 자기 결혼하니까 저 집 좀 해달래, 싫어. 이제 진짜로. 오빠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.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좋지.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그림이 좋지. 해줄 수 있어요. 진짜? 저도 결혼할 때 받아야죠. 그러면 서로 두고 받으면 되겠네. 아, 언제 결혼해? 언제? 지성아? 언젠간 하겠죠. 재석이 형! 왜? 그 저기 자철이 결혼식 사회를 아직 못 구했다고 형한테 좀 해달라는데? 내일 모레인데? 내일 모레인데 아직 못 구하셨대? 중국 형은 축가 해주기로 했어요. 아 정말? 형! 축가 뭐 해줄 거야 축가? 사랑스러워를 우통 벗고. 형! 좋네 좋아. 아 우리도 지성이가 저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잘 저기 되면 우리도 다 해야지. 그럼! 개리가 붙게 받고 자철이는 뭐 해줄 거니? 저요? 어. 축가할게요, 축가. 네가? 노래 잘해, 노래 잘해? 우리 광수 만약에 결혼하면 광수는? 에, 그거는 어떻게 해요, 제가? 광수는 혼자 살아야지. 너 놀리는 거예요, 나. 숨을 어울릴 것 같아서 안 되는데. 거짓말 안 해. 야, 딱 굽지? 안 믿어. 너 몇 살이야? 이제. 근데 이게.
나보다 형. 동생인 것 같긴 한데 몇 살이야? 자투리 아까 자투리 깜짝 놀랐어. 왜? 중기랑 친구라 그러는 줄 알았어. 진짜? 예? 친구예요? 아 친구야. 네? 네? 34? 34? 네 34.